아, 아니, 네. 후쿠시마 네. 경산의회에서 시의회에서 네. 네. 후쿠시마 얘기 타가 멱살을 잡혀고 끌려나간 시의원님 소금 좀 우선 받고 윤석열이 아, 네. 만나면 뿌리세요. 아, 네. 네. 그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 소금 보니까 제가 네. 지역에서 늘 맞는 네. 소금이라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 원래 오늘 자료화면으로 띄우려고 했던 내용은 2021년 우리 8대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당시의 사진과 자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시민들께 이 내용을 보여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발언은 당시의 결의문 내용을 낭독하고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이경원 의원님, 경산시 의회는 지난 4월 13일 마이크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이경원 의원님 마이크 끄세요. 이경원 의원 의회장 본회의장에 해당시켜 주십시오. 끄고 땡겨 끌어내 주십시오. 퇴장시켜 주십시오. 퇴장시켜 주십시오. 퇴장. 그만하고. 퇴장시켜 주십시오. 퇴장. 의장 팀장. 퇴장시켜 주십시오. 퇴장시켜 주십시오. 퇴장시키세요. 의장 팀장. 의장 팀장. 아니 경산시에는 후쿠시마 방류 반대하면 끌려 나가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 사실은 그 내용들은. 네. 지금 현 의장과 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네. 2년 전에 네. 본인들이 대표 발의하고 네. 본인들이 전부 다 찬성 사인을 한 네. 네, 결의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결의문을 제가 낭독한다고 해서 네. 네,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들춰내는 게 좀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낭독을 하지 못하게 저를 단상에서 5분 발언이 한 3분, 4분 정도 된 쯤에 마이크를 끄게 하고 저를 이제 물리력을 행사해서 발언대에서 끌어내렸었죠. 그 영상이 있어요? 네, 있죠. 이미 서울의 소리에도 이미 올라가 있던데요. 그런데 유튜브로 네, 예. 직접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 의원님을 모셔가지고 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 네. 되세요? 아, 네. 언제든 네. 네. 시간 되는 날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 네, 네, 소금 네. 좀 가지고 있어요. 아, 네. 명함을 드릴 테니까 네. 시간 맞춰서 이건 말도 안 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네. 반대했다고 네. 시의 발언을 예. 이거 저 소금 묻은 거 이따 윤석열 오면 뿌리세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한 자기 소개 다시 한번 해.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 경산시에서 온 경산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원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끌어낸 시의원 의장한테 네. 에, 개새끼라든지 이 새끼라든지 네. 포함돼서 욕 좀 해주세요. 예, 네. 욕을 하는 건 그렇고요. 저도 그런 욕을 듣긴 하지만 그들한테 네. 저도 그렇게 똑같이 하기는 저도 싫습니다. 개새끼 님이라고 민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자기 부정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정치 정치가 이렇게 왜곡되고 정치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이렇게 휩쓸려서 자신들의 그런 자기 부정마저 하는 이런 정치 이제 우리 좀 제발 끝냅시다. 네. 다음 주에 네. 제가 경사를 내려가서 네. 그 의장 끌어낸 사람을 면담을 좀 하려고 하는데 네. 면담 가능해요? 오시면 가능하시겠죠. 제가 전화를 네. 하고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네. 응징 취재 저는 네. 응징 걸로 서울의 소리 들어봤죠. 네네. 제가 응징한 사람 많죠. 네. 황교안부터 네. 홍준표 나경원 네. 네. 다 했잖아요. 네. 다 봤습니다. 했어. 네. 의장한테 서울의 네. 소리에서 응징 쉰다 온다고 네. 일정 좀 잡아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명을 좀 들어봐야 돼요. 네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 네. 다음 주 한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제가 네. 내려갔다가 네. 먼저 한번 오셨다 내려가든지 네, 제가 내려갔다 오시던 지역에 네. 자료 좀 준비해서 네. 그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경산시의장 네. 응징 취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의 소리 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